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행입니다. 영상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빴거든요.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얼른 찍고 있습니다. 더웬티 크로마플로우 72색 세트. 지금 오늘부터 아마 속속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컬러랑에 방문하셔서 현장 수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더웬티 크로마플로우로 진행되는 드로잉 프로그램 학습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 프로그램과 학습지를 안내해드리는 OT 영상입니다. 저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빼서 전부 다 이렇게 롤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두 개로 해서 좀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다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색연필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하실 것들은 색연필 테스트, 색상표일 것 같습니다. 전체 72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산뜻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72색 세트랑 비슷하게 회색 계열도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모자람 없이 충분히 드로잉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핑크 계열들도 색감들이 약간 보랏빛이 나는, 자주빛이 나는 색깔, 그다음에 좀 살구 계열, 그 코랄에 가까운 코랄 핑크와 비슷한 색들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무로 그려서 한번 만들었는데요. 어떤 형태가 있는 곳에다 채색을 하시는 경우에 색감이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진한 색에서부터 연하게 힘을 빼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형태가 있게 칠해보셔도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색을 기억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색상표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스케치북에 제가 나무를 그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열릴 수 있는 스케치북 형태여서요. 72번 채색을 색 테스트를 해보시는데요. 색 이름, 뭐 번호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꽉 채워서 칠해보셔도 좋고요. 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진하게 또는 위에서부터 진해서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흐리게 등등 조금은 다르게 색상표를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하는 드로잉이어서요. 처음 정말 이 생... 더웬티 크로마플로우를 구입하시고 지금 색연필 드로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학습지를 함께 드로잉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셔도 좋고 조금 많이 그리셨는데 약간 부족하다. 풍경이라든지 야외에서 가볍게 드로잉을 하실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좀 유용한 팁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선연습도 넓은 면적을 채색하는 거에서부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뭐 굵기가 다른 선, 짧고 굵은 선, 그다음에 구불구불한 선까지 다양한 풍경의 소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정말 꼭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들만 넣어두었습니다. 이 밑에 페이지에 연습하실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선 연습에서 조금 한발더 나가서 조금 재미있게 구성했는데요. 앞에 있는 선들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표현, 구름, 그리고 이제 색을 섞을 때두 개의 색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라데이션, 그리고 힘 조절, 요거는 밑색을 어떤 색을 깔고 난 다음에 그림자를 표현하실 때의 회색의 활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흰색과 이제 검은색의 활용을 설명드리려고 기초선을 활용하셔서 풍경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제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이것도 꼭 연습을 해보셔야 뒤에 나오는 풍경들을 그려보시기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는데요. 컬러랑에서 드로잉 학습지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윗면에는 예제가 될수 있게 선명하게 인쇄해 드리고요. 선명하게 인쇄해 드리고, 밑에 흐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에 바로 따라 그리셔도 좋고요. 너무 부담되신다면 이 위에 스케치 연습을 동시에 하시면서 해보셔도 좋고요. 조금 자신이 붙으셨다면, 자신감이 생기셨다면 아예 새로운 스케치북에 정말 기초 스케치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지루하지만 육면체, 원기둥, 원뿔, 구까지 조금 다양한 사이즈로 그려보실 수 있도록 넣어두었고요. 투시도 물론 설명되어 있지만 그 투시와 이 기초 도형 그린 것들을 활용하셔서 실제로 정물이나 건물을 그릴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미니미하지만 다양하게 건물의 단순한 형태, 정물의 단순한 형태들을 응용해서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빛이 다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으로 떨어질 때 조금 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매우 밝은 면들은 채색하지 않고요. 쉽게 어두운 그늘과 그림자들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다른 것들에 아주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드로잉을 하시고 나면 이제 실제로 정물, 심플하게 이제 산책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 뭐 바구니에 담겨 있는 쿠션, 책등 이렇게 요 페이지에서는 사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시에서 원기둥, 원뿔, 굴을 활용한 기초 정물 드로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많이 썼다기보다 밝은 부분, 그림자, 그리고 그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앞서 연습하신 선들, 그다음에 손의 강약을 조절하셔서 같은 색이지만 좀 진하게 사용할 때, 연하게 사용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의 강약을 충분히 연습하는 기초 단계이고요. 형태와 선의 강약, 빛, 뭐 양감 등을 표현하시는 것들을 연습하고 나시면 이제 실전에서 아마 중반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중반부가 넘어가시면 이제부터 실제 풍경에 적용하시면 어떤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나무의 형태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고, 정면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투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좀 편한 풍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밝은 색, 어두운 색 조금 더 쓰면 뭐 노란색까지 해서 세 가지. 그래서 한 나무 안에서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색을 넘어가지 않도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들어 있었던 책보다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잡아서 밝은 색을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서요. 영상을 꼭 보셔야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조금 빼고요. 그림을 크게 넣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예시로 보고 하실 때좀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부분 확대 컷과 전체 마지막에 이미지가 좀 최대한 크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편집을 하였습니다. 정면 풍경이 좀 수월하시고요. 쨍한 여름이 많아서 이번에는 가을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일 수 있는 나무색의 좀 다양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복잡해 보이는 뭐 신호등, 전봇대 등 어디를 생략하고 어디를 그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매 차시마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략과 강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체가 늘 어렵지만 조금 빼버리고 그리신다면 좀더 쉽게 그리실 수 있고요. 원숙해지실수록 이 주변에 더 많은 요소들을 넣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일상에서 쉽게 볼수 있는 길인데 어디를 포인트로 잡고 하면 좋을지가 고민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투시에 맞춰서 1점 투시를 응용해서 선적인 표현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아, 이렇게 그리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그린다고 해서 멋지거나 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는 조금 더, 덜 그리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 전체 드로잉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기억해 두시고 또 연습해 두시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웬트 크로마플로 색연필과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에서의 추천색들을 제가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대체되는 색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북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완전 기초에서부터 조금은 중급 단계까지 드로잉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마 미리 사전 예약 구매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도엔트 크로마플로우를 구매하시고, 어떻게 그릴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나요. 고맙습니다.